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7일 네, 오늘 마감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기업부터 좀 이렇게 보고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장중인데요. 시장이 참 어렵네요. 어렵긴 한국 증시는 뭔가 이게 좀 덫에 계속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뭐 크게 빠질 건 없어 보이는데 여전히 시장 3천 좀 안착을 못하고 하향 압력을 계속 좀 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오늘 일단 한미 글로벌 보고서가 KTV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한미 글로벌이 뭐냐면은 그 감리 설계 감리하는 건 이제 건축할 때 설계 감리 해주는 이제 업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일단 올렸고 3분기 실적은 좀 소폭 개선이 됐고요. 국내 최초로 이제 CM 사업 이제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뭐냐면 그 시공할 때 우리가 뭐 설계도 하고 감리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뭐 프로젝트 기획도 하고 거기에 발주도 넣고 또 시공 유지 관리까지 책임지고 이제 발주사에 제공하는 뭐 토털 건축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건설 경기 좋을 때 돈을 많이 벌죠. 미국 내 자회사가 하나 있대요. 자회사 OTAK. 자회사 OTAK가 미국 경기 부양 정책에 또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그 인프라 전문 CM이래요. 인프라 건설할 때 인프라 투자할 때 그렇게 또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번에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20년부터 HG 프리콘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시공 전 단계에서 가상으로 있죠. 내션을 통해서 건축물을 미리 지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타버스 같은 거죠. 건축물 메타버스. 이것도 가상 공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지어진다. 한마디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건축과 관련된 그런 또 모멘텀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진행이 될지 그걸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22년 영업이익은 66.4%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래서 미국 수혜도 좀 있고 메타버스 서비스도 일단 이것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내년에 건축 뭐 착공 이런 게 많이 늘어난다면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매력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PER은 내년 기준으로 5.4입니다. 내년 기준. 되게 싸네요. 한미글로벌은 이게 시가총이 좀 작아요. 이거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세요. 되게 작은 기업. 1288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덩치가 작습니다. 꾸준한 거는 같아요. 근데 이런 업체라고 생각하시고 되게 좀 내용은 신선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내용들이 있어서 미국의 자회사가 저런 또 서비스를 하고 있군요. 예. 자 그리고 SKC가 오늘 보고서가 나오고 요새 SKC는 답답합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고 KB에서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요. KB의 백영찬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23만 8천 원으로 일단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지용 동박사업 실적 추정치를 올렸대요. 이게 중요하죠.
이제 동박 사업이 가장 핵심이니까. 그래서 기존의 추정치보다 지금 SK 넥슬리스 영업이익을 10% 이상 올렸어요. 그리고 23년까지는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대요. 동박.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 실적은 22년 영업이익은 45.7%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했고요. 수익성도 괜찮아질 것 같다. 뭐 단가도 오를 것 같다. 단가 상승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 향후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던 내용이지만 그 23년도에 아마 세계 동박 1위가 될수 있어요.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SKC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좀 부진하죠, 되게. 요새 이게 참 SKC도 그렇고,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코스피의 좀 대형 2차전지 섹터들이 참 부진하긴 해요.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워낙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엔 조금 답답한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다고 안 간다고 팔 이유는 전혀 없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쉽죠.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좀더 쉽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개설하신 신규 고객님께 주식 투자 시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인 주식 상품권 1만 원과 종목 검색식을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를 개설해 주세요. 계좌 개설점에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개설 마지막 단계에서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 또는 Yumble1을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가 없는 신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주식 상품권과 종목 검색식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고 주식 거래를 시작해 보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SK 증권에서 나온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게 실적이 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영업이 흑자 전환했어요. 250억. 그래서 원래 152억을 예상했는데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됐대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회복이 됐고, 두 번째로 사업부별로 고른 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에 있는 게 아니라 ESS, 생활가전, 통신장비. 원래 통신장비가 메인인데, 이세 가지 축이 다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고르게 반등.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이고요. 5G가 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내년 실적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1위 그 ESS라고 대용량 저장 장치,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같은 거죠. 그게 이제 ESS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플루어스 에너지라고 있나 봐요, 글로벌. 그가 이제 동사의 그 핵심 거래처로 떠오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업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 계획 중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수주를 많이 따내면 여기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서진한테도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플루언스가 공격적인 지금 영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뭐 후지츠, 그 다음에 에릭슨 이런 쪽하고, 스웨덴인가요? 스웨덴의 에릭슨, 그 다음에 후지츠 이런 곳에 신규 매출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 양산 매출도 임박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호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현재 PER은 내년 기준으로 7.6배입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진은 원래 통신 장비, 특히 알루미늄 껍데기 있죠? 알루미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삼성전자 통신 장비에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ESS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납품하는 플루언스라는 세계 1등 ESS 업체가 동사의 핵심 거래처가 되고 있다, 점점.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는 것도 좋은 거고, 생활가전 쪽, 그 다음에 통신 장비는, 어쨌든 이거는 5G가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원인 삼성전자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부분, 이쪽이 양산 매출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결과들이 잘 나와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PER은 7.6배 정도, 주가는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한번 살펴봤고, 서진 시스템은 그래서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되게 부진한데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많이 빠졌죠. 네. 그 HFR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한 것 중에서는 일단 HFR, 서진 시스템이 통신 장비 업종에서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괜찮았지 않을까,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뭐 물론 참 얘기하는 게 주가에 당연히 뭐 큰 영향도 없지만,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는 상태죠. 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고 삼성전자 보고서 나와도 뭐 그런가 보다 이제 하시는 분위기니까. 그래도 삼성전자 일단 목표 주가 10만원 유지를 했고요. 일단 IT 업종 최선호주래요. 제시가 됐고, 그 이유가 뭐냐면 11월 그 현재 북미 서버 업체들 반도체 재고가 3분기 대비 많이 축소됐네요. 30% 감소하며 재고 소진 속도가 빠른, 되게 좋은 뉴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4분기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3배 정도 하며 분기 영업이익 1조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안 가요?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내년부터 인공지능 통한 메타버스 NFT 시장 진입 기대, 그것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당초 4분기, 그 원래 4분기 그랬죠. 4분기 반도체 가격 협상 고객사 이제 서버 업체들이죠. 가격 저항 커서 협상 지연을 예상을 했어요. 예상보다 순조로울 거라고 합니다. 예상보다는 이게 반도체 재고가 빠르게 소진돼서 그래요. 그래서 북미 서버 업체들이요. 북미 서버 업체들이 반도체 가격 협상 그 무게 중심을 가격 인하보다 선제적 그 물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서버 업체들이 협상을 해서 뭐 이렇게 가격을 낮추겠다 이거보다도 그래도 이런 수요들이 많으니까 물량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재고도 좀 줄었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 등락 폭 관점에서 DRAM 가격 바닥은 당초 원래 내년 2분기를 그야 저점을 찍고 이제 하반기에 돌리는 그림을 봤거든요. 예, 2분기 대비 3개월 앞당기네요. 비수기인 내년 1분기가 바닥 아니냐. 근데 이거는 되게 새롭네요. 대부분 2분기로 바닥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4분기가 바닥, 주가는 바닥이다. 그래서 10개월 조정받았죠. 거친 삼성전자 지금 PER 12배입니다. 내 주가 진짜 안 가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오늘 나빠서 빠지면 알겠는데. 글로벌 경쟁사 대비 36%나 저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익 감소할 거예요. 그게 반영된 거죠. 우려가 이미 선 반영됐다. 그리고 대형 M&A 언제 한다고는 했고요. 예,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협력해서 사업부끼리 협력을 해서 인공지능 이용한 메타버스. 이거 삼성도 뛰어든다고 보는 것 같아요. M&A를 하면 좋죠. 좀 좋은 기업들을. 그 비메모리 반도체 영업이 평균 분기 평균 1조 이상 정도. 이것도 기업 가치를 레벨업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가격 조정이 일단 마무리됐다. 비중 확대의 적기다. 너무 좋은, 진짜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지금은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예,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가겠죠, 언젠간. 예. 대신증권의 이수빈 연구원님이 뭐 오랜만에 네페스 목표주가 보고서를 썼고요. 43,000원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는 적자 나는 건 아실 거예요. 이건 예상했던 거고요.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전력관리 반도체가 주력이죠. 전력관리 반도체를 패키징, 이제 검사, 조립, 이제 포장 이런 거 하는 거죠. 반도체 여기 패키징 사업 부문 그 가동률이 회복이 됐대요. 네페스 별도 매출은 22% 지난 분기보다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새롭게 하는 사업부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패키징 방식인데 PLP라고 있어요. 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PLP 사업 부문, 이게 아마 예전에 삼성 전기였나요? 전자였나? 거기서 아마 양도 받았을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PLP 사업 부분에 영업 적자 규모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실적 미스난 일부 원인이었다.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22년 자회사의 가파른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자회사 그 네페스라이라고 있어요. 이게 패키징 하나 있습니다. 그 매출 성장과 적자 축소. 그럼 네페스 학교는 상장했죠. 비메모리 이제. 그래서 내년에 모멘텀들은 좀 나온다. 올해는 뭐 좀 적자 났지만, 자회사들 이렇게 성장하고요. 그 본업에서도, 22년 본업에서도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 PMIC가 지금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대요. 요거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회사 주력이 PMIC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량을 늘리면 패키징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네페스한테도 좋다는 얘기죠. 네, 큰 업체들이 할 거니까. 그래서 뭐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이제 앞으로 22년, 내년에 흑자 전환 예상하고요. 내년 그림을 보고 한번 좀 비중을 늘려보자 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좀 주가 부진했습니다. 밸류에이션상으로도 주가는 좀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3만원은 안 깨고요. 3만원은 깨진 않아요. 요 레벨에서 이중바닥 찍고 이제 조금씩 돌릴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아무튼 좋아졌어요. 분위기 자체는 최근에 다른 기업들이 좀 부진하지만. 자, 아무튼 이제 네페스까지도 좀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예, 오늘 뭐 점점 시장이 갈수록 참 답답합니다. 시장, 우리 한국 증시가 언제 좋아질까요, 정말. 예, 계속 더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근데 그래도 저희 안 좋은 장에도 SK는 또 많이 올랐죠. 그 이유가 있죠. 사실 뭐 그냥 간 건 아니고, SK가 오늘 그 유안타 증권에, 이분이 이제 지주회사 또 전문이시죠. 최남곤 에너지티. SK에 대해서는 되게 또 좋게 평가하시는 분이고요. 그 제목이 꼭 사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목표 주가는 45만원 유지를 했고요. 이유는 그 CBM이라고 있어요. CBM.
센터 포 브레이크스루 메디신이라고 하는데 요 회사를 지금 M&A를 한다고 합니다. CBM 인수 추진 하는데 요게 이제 프랑스에 예. 그 이포 제 발음이 잘 안 돼. 이포스케시. 예. 이포스케시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포스케시를 인수를 했잖아요. 프랑스의 이제 유전자 치료제 CM 업체예요. 이후에 추가적인 유전자 치료제 설비에 대한 확장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위탁 생산을 하는 거예요. 바이오 치료제 그 연평균 50% 성장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M&A를 통해서 확장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림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뭐 SK가 갑자기 뭐 제약회사 또 만들어서 언제 다 하겠어요? 인수해야죠.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M&A 때문이고, 한국도 요새 보면 위직 스튜디오가 막 주가 10배 가는 것도 사실은 다 M&A를 통해서 한 거죠. 컴투스도 M&A 많이 했고. 예.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차라리 현금보다는 M&A나 자사주 매입하는 게 좋은데, 삼성전자가 주가 부진한 것도 사실은 너무 M&A를 안 하고 자사주 매입도 좀 요새 아무 얘기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어쨌든 이런 M&A는 좋은 겁니다. 사실 뭐 실패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한국은 이제 예전부터 승자의 저주 M&A 가지고 실패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대기업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SK그룹도 그렇고 네, 승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그림이, 그리고 성장을 하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 치료제는 그 지역별 생산 기지를 예, 갖추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어 미국에도 생산시설을 갖추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기업은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회사가 SK팜테코거든요. 투자 포인트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그 본거지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미국과 유럽이 세계 제일 크죠. 유럽에 집중하여 진행.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파트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부분은 이제 파트너십을 좀 맺고 해외 진출을 이제 했는데, 아예 그냥 직접 인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이포스켓이랑 이 CBM을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진출을 한 거죠. 이게 조금 다른 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차세대 항체 치료제, 그 다음에 프로텍, GCT와 같은 3세대 바이오 의약품 중심이에요. 좀 어렵네요, 이쪽은 용어가. 네, 바이오 의약품 이제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CMO 분야에서 향후 바이오 CMO에서 매출 1조, 마진 30%, 이익률, 이익 한 30%. 이익률. 그러면 3천억 버는 거죠. 3천억 정도 버는 거를. 3천억이면 엄청난 거죠, 사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30배 줄 수 있대요. 그러면 기업가치가, 이게 만약에 달성되면은 기업가치는 15조 원 정도. 지금 SK 시총이 20조가 안 되잖아요. 18조 막 이러니까. 그 정도 가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게 뭐 좀 감이 우리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세계 1등 바이오 의약품 회사가 삼성바이오거든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서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요, 이제 올해 기준으로 1조 5천억, 내년으로 보면요, 내년에 한 2조 정도 될 것 같아요. 2조 정도. 2조에 6천억 벌거든요. 비슷하죠. 영업이익률
좀 계산해보면 네. 여기서는 2조에 6조에 한 30% 정도 이익률 나오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 정도 되거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딱 절반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1조에 이익 3천억 달성하면.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이 6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럼 15조면 비싼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 정도 돈을 번다면 이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대응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확실히 북미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코로나 치료제 좀 강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게 뭐 인수가 된 건 아니고요. 인수를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은데 딜이 뭐 잘 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팜테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나 올해 안에 끝낸다 그랬어요. 연말 연초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관련 사안 확인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래서 SK에 대해서 참 SK 좀 아쉬운 기업이죠. 펀더멘털에 더해진 이제 스토리에 주목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3분기 호실적 발표했고요. 자회사들 다 좋아요. SK E&S, 실트론, 또 소재 그린 분야 성장 비전 이것도 밝혔고 주당 8,000원 이상의 배당 정도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CMO 기대감 이것도 다 성장 산업이죠.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합병. 그래서 목표 주가 45만원을 제시를 일단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한 5만원 하잖아요. 배당 수익률 얼마 나오냐면요. 8,000원이 확정이 된 건 아닌데요. 배당 3.2% 정도 나와요. 꽤 많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25만원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30만원에 사신 분이 혹시 계시면 30만원이면 당연히 좀 낮아지죠. 배당 수익률은. 그래서 30만원이면 배당 수익률이 2.7%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7 정도는 최소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25만원, 4만원대 사신 분들은 배당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SK가 SK 에코플랜트가요 삼강 M&T를 인수했대요. 이제 여기 나온 건 아닌데 참고로 SK 에코플랜트 자회사입니다. SK의 비상장 기업이에요. 옛날 SK 건설 삼강 M&T를 인수했어요. M&A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조금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력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SK는요 M&A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강 M&T 이제 오늘 미리 안고 아닌가요? 이거 보면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주체가 에코플랜트인데 SK 자회사입니다. 비상장. 그래서 SK가 이거를 추진한다. 그래서 주가가 좀 강한 반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뭐냐면 요게 이제 SK 팜테코예요. 이게 아까 이제 요거 잠깐 보여드린 SK 팜테코 엠팩 아일랜드 이게 이포스캐시 CBM은 이제 얼마에 인수할지 아직 몰라요. 이제 요걸 이제 인수하겠다는 거죠. 저 그림을 한번 이제 시총 나중에 15조 원까지는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최근에 좀 지수 빠져도 좀 주가가 좋았다. 그리고 참 이게 오리온도 이게 물론 10월 실적은 좀 안 좋더라고요. 정말 근데 주가 참 어렵네요. 여기 오리온 그래서 뭐 이게 안 통해요. 뭐 아무리 애널리스트에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참 안 되는 기업은 안 되네요. 중국 부담도 좀 있고 목표 주가는 어쨌든 유지했습니다. 17만원. 오리온의 그 10월 영업이익이요. 10월달 지표입니다. 3분기 좋았는데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여전히 시장 지배력은 뛰어나요. 견조하고 가격 인상 시작했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좀 늘어났죠. 그리고 한국은 5.3% 성장했대요. 뭐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은 비슷 작년하고. 중국 매출액은 1.9% 성장. 9월 초에 이제 초코파이 주요 제품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효과는 좀 반영은 됐는데, 비스킷이나 스낵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파이 가격 인상분, 또 명절 효과, 이런 것들 감안하면, 뭐, 실적은 좀 더 상향 조정 될 수도 있다라는 좀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중국은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아니에요. 뭐 베트남은 좋았어요. 24.6% 성장. 베트남은 주요 제품. 러시아는 그 역성장을 일부 좀 보였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이런 네 개 지역이 가장 중요하죠.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또 내년에 제2공장이 완공되고요.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요 확대를 고려시 역기전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작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부터 수요 확대가 시작돼서 너무 역기전을, 역성장이죠, 역기전이라는 거. 작년이 너무 좋았다가 올해 안 좋아지는 거. 그 가격 인상을 시작을 했고. 예. 그래서 지금의 좀 주가 하락은 좀 너무 과도하다. 과도한 상황이고, 여전히 그 동종 업체 대비 20% 할인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상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시장이 원하는 건 지금 왜 이런 기업들이 잘 안 가냐면요, 그 성장을 원해요. 성장, 뭐라도 뭐 M&A를 하건 뭐 메타버스를 하건 성장을 해달라는 건데, 성장 원하지, 그러니까 성장이 잘 안 나오, 안 보이니까 그냥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리온이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더 나쁠 건 없다는 거죠. 이미 할인도 많이 받고 있고 하니까 잘 좀 보유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드신 게 뭐 예를 들면 컴투스나 NC나 뭐 메타버스 관련주나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좋죠. 좋은데, 뭐 아니면 엔터사나, 예. 나머지 업종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너무 스트레스 심하죠. 가지도 않으니까. 예, 정말 아니다 싶은 거 아닌 이상은 기다리는 게 저는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드셔도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리온도 한번 지표를 볼까요? 예, 오리온 같은 경우 PBR, 내년 PBR인데 이게 왜 보이질 않네요? 밴드 그냥 하단을 다 뚫어버렸네요. 여기 밴드인데 여기 하단 밑에 있고요. 그냥 거의 바닥이에요. 그냥 계속 바닥이에요. 지금도 여기 밴드 하단이 15만원입니다 15만원. 옛날에 정말 비쌌던 기억이에요. 하단은 이미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밸류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고 엄청 쌉니다. 싼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좀 잘 이겨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ST 아시죠? 이거 유니셈하고 같이 많이 말씀드렸던, 오늘 신한에서 심원용 애널리스트가 목표주가를 올렸습니다. 네, 이게 그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우리 기억나세요? 심텍 대덕전자 공부할 때 FC, BGA, FC, CSP 하도 얘기해서 이제 막 다 기억나죠? 얘기하면 이제 바로 나오시죠. 칠러, 스크러버 이제 아시죠? 스크러버가 뭐예요? 오염물질 제거, 칠러, 온도 조절기. 바로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자주 들으면 그렇게 돼요, 사실. 관심 갖고 보면. 3분기 영업이익이 473% 증가했습니다. 추정치를 뛰어넘었고요. 뭐, 마이크론 등 해외 고객사,
스크러버 있죠. 오염물질 제거는 이게 확대가 외형 성장, 매출 성장을 주도했고 이익률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크러버 매출은 4분기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래서 4분기 최대 실적 기대하고 있어요. 2022년에도 해외 또 국내 있죠. 매출 증대를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러버와 칠러는 ESG 트렌드에 맞잖아요. 이게 또 핵심인 것 같아요. 이쪽에 좀 트렌드에 또 걸맞는 그런 기업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러버, 질러는 이쪽 트렌드에 잘 맞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투자 사이클들은 요새 반도체 투자가 조금 정체되어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또 필요한 장비고 친환경 장비니까 목표 주가 그래도 44,000, PER 8.1밖에 안 돼요. 반도체 내에서도 친환경 장비를 만드는 이 업체에 대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GST가 이렇게 많이 갔고 유니셈은 이제 경쟁사죠. 유니셈은 좀 최근에 많이는 못 갔어요. 근데 왜냐면 유니셈이 그 전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같이 가는 그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요즘에 저 별 얘기 안 해드리죠. 전 일단 많이 오른 건 얘기 잘 안 해요. 너무 많이 오른 거는 뭐 굳이 제가 더 얘기할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오늘 그래도 한번 업데이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대단한 게 안 파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금방 벌써 다 팔았을 것 같은데. 효성 첨단 소재는 일단 90만원 목표 주가 유지했고요. 수소 모멘텀으로 3배 이상 올랐는데 현재 PER이 11배래요. 비싸진 않아요. 그래도 내년 실적 대비 저평가 돼 있던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그 전에 얼마나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 핵심 이 소재 회사입니다. 탄소 섬유 요거랑 그 다음에 고부가 소재 이게 방탄복 소재예요. 주로 아라미드 아라미드 이게 그 코오롱인더도 같이 하는 거죠. 이 두 개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타이어 코드는 이제 완성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5조로 성장 지속 기대된다. 그리고 공급은 그러니까 타이어에 들어간 첨가물인데 타이어 코드 공급은 부족, 수요는 증가하고 있대요. 이제 이 부분도 되게 긍정적이죠. 그래서 타이어 코드에서 글로벌 1등 업체입니다. 생산 능력이 다른 상위권 업체 대비해서 2배 이상 세계 1위에요 타이어 코드는. 그리고 베트남에 좀 설비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브리지스톤, 미쉐리, 구디어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타이어 업체에 매출을 많이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탄소 섬유는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수소 탱크, 수소를 보존하는 그 탱크, 일진하이솔루스가 만드는 그런 탱크에 탄소 섬유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소재를. 그래서 여기도 수소를 어쨌든 뭔가를 보관해야 되니까 시장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이 5,100억 이상 예상을 하고 있고요. 탄소 섬유 또 이런 아라미드 소재 또 타이어 코드 이런 것들이 실적 성장을 이끌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PER 10배 주가만 보면 못 사죠. 너무 비싸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때 예전에 여기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메타버스 저리 가라예요. 엄청났어요. 요새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여전히 지금 업데이트는 해드렸는데 매도할 뭐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고서 중에서 이제 요새 정유업 쪽도 보고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형에서 나온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서도 대부분 정유를 좀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신형증권
오늘 자료 이게 이지연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용은 뭐냐면은 그 올해 하반기에 이제 화학 쪽은 안 좋았죠. 화학은 이제 증설 물량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수요 부족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예, 마진이 좀 감소했죠. 예, 반면에 정유는 휘발유 가격 올라가고 수요 증가죠. 그다음에 이제 제한된 공급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화학과 정유는 상반기 하반기가 완전히 반대였고 2022년도도 녹록진 않아요. 22년 여전히 코로나 변수, 원자재 급등, 반도체 부족, 물류 지연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그리고 정유는 내년에도 좋고 다만 화학은 실적이 차별화된대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업체별로. 그래서 탑픽은 요새 근데 다들 그 SK이노베이션을 탑픽으로 많이 꼽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 안 가요? 다 탑픽으로 진짜 많이 꼽아요. 목표 주가 36만원 제시를 했고 여기 이제 효성 첨단 소재 여기도 좋게 85만원 그리고 SKC를 20만원 다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OCI. 요새 OCI도 많이 빠졌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끊어줄 땐 끊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이클 기업들은. 요 네 개 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도 오늘 내려갔지만 주가는 뭐 절대적 바닥이고요, 사실. 효성은 아까 말씀드렸고, SKC도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사실 근데 SKC는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아찔합니다. 근데 워낙 아직도 2차 전지가 성장하니까 잘 밀리지 않고 버티는 것 같고, OCI는 이제 태양광 쪽이 요새 나쁘진 않은데 그냥 많이 빠졌어요. 기억나세요, 이때? 피크아웃 급락. 주가 60% 급등. 다시 오르지.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OCI도 지금은 다시 살 자리 와버렸죠. 여기서 줄이고. 그때는 여기서는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건 좀 심합니다. 12만원 밑은요 좀 더 너무 심하게 빠졌어요. 이래서 이 사이클 기업들 투자할 때는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세요. 이게 장기 투자가 좀 어려운 게요 다시 내려와 버리니까. 근데 또 급락했을 때는 적감해서 괜찮은데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거는 확실히 좀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 외에 이제 보고서 중에서 잠시만요. 이제 먼저 요 보고서는 뭐냐면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게임 블록체인 요새 관심 많으시죠. 이거는 한번 요새 게임주도 워낙 잘 가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희훈 애널리스트가 이제 썼던 자료고요. 유진투자증권에 그래서 최근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 산업 간의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소형 게임사뿐만 아니라 대형사들도 이제 블록체인 게임에 뛰어들고 있고 요거는 그대로 이 요약한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가 요약한 걸 그대로 이렇게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산업의 변수 정도로 작용했던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는 트렌드가 되어 이 산업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먼저 국내 게임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에서 스마트폰 그리고 다중이 이제 접속하는 그 MMORPG란 게임이 트렌드가 좀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정액제에서 이제는 부분 유료화 이제 게임 내에서 뭐 아이템 사고 그런 거죠. 부분 유료화 모델을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게임이라는 게 옛날에는 패키지 게임 나오고 그걸 내가 돈 주고 사서 PC로 플레이를 했고요. 저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학생 때부터. 그래서 게임 이거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옛날엔 진짜 그래요. PC 패키지 게임 사가지고 뭐 얼마 주고 그때 얼마였죠? 그때 10,000원 한 2만원 했었나?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정액제 뭐 이렇게 리니지 게임도 그랬고 뭐 월드 오브 오크래프트 이게 공전에 히트한 게임들인데 다 한 달에 19,800원 같은 거 내고 했어요. 정액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고, 근데 그것만, 그때는 게임회사들이 뭐 돈을 왕창 벌기는 어려운 게 정액주로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러다 이제 NC가 뭐, 아니, NC 말고 어떤 기업이 이제 부분 유료화를 딱 채택을 했고, 그게 대세가 됐고, NC가 리니지를 이제 적용시켜가지고, 모바일에서 대세가 됐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부분 유료화. 근데 여기서 이제 NFT로 가는 거죠. 블록체인 이용해서. 유저와 유저끼리 거래를 하고, 그 중계를 해주고, 게임에서 수수료 받고, 그리고 자기는 게임하고 돈 벌고. 근데 얼마나 벌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뭐 계산은 안 돼요. 진짜 이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지, 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게임사는 이제 기존 유저들의 현금 결제를 통한 아이템 구매 외에도 플랫폼 내에서 발생되는 이제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일단 취하기 때문에 기존 그 유저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줬던 과금 모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게임 재미 본연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막 돈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피로감은 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이 보편화된 게임 시장에서 결국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 없으면 안 된다. 재미가 있고 게임하면서 돈도 벌고 그걸 NFT로 하고. 예. 근데 내년엔 진짜 검증의 시대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는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게임도 지금 많이 변천했죠. 디바이스, 옛날에 오락실, 패키지, 아케이드, 이런 게 뽀글뽀글. 그 다음에 이제 PC에서 모바일로 갔고, 월정액 제품 유료. 모바일에서 PC로 갔고, 아, PC에서 모바일로 간 거죠. 부분 유료. 리젬. 20년대는 이제 부분 유료한데, 여기 블록체인이 붙어요. 요게 이제 새로 나올 게임의 어떤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이 정말 지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게임 NFT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요게. 요런 방식으로 된다는 거죠. 게임 캐릭터, 아이템, 재화. 시간 돈 들여서 키우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떤 유저가, 예. 이제 이 유저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고, 요거를. 뭐 넘길 수도 있어요.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서로 간 유저끼리. 이렇게 또 만들고. 게임 3, 게임 4, 게임 5. 이게 하나의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대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이제 자동차 연간 전망이고, 이게 의미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끌어내리지 말고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 리비안이 시가총액이 이제 $665, 우리나라는 70조 원의 상장을 공모를 해서 이제 어쨌든 시총 100조가 넘어섰고요. 규모의 경제 달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기차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엄청나게 지금 뭐 비싸다라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생산까지 완성한 전기차 업체는 많지 않아요.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요 정도고. 근데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죠, 그렇게 되면. 근데 반면에 전통 완성차, 여기 현대차도 들어갑니다. 포드, GM, 도요타, 좌초자산이 돼서 디스카운트 할인 받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있는 거죠, 완성차 업체. 그래서 현대차가 되게 이게 좀 디스카운트를 좀 받고 있는 요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주가에도, 그러니까 너무 안 가는 거죠. 사실 현대차가 좀 저도 빨리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되게 몸집이 가벼워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가벼운 상황이고, 그리고 현대차나 GM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픽업 트럭을, 트럭 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미국은. 네, 리비안은 이제 최초로 고객한테 인도를 했습니다. 미국 픽업 트럭 시장에서. 되게 큰 시장입니다, 픽업이. 포드하고 이제 GM도 격돌을 하고 있고, 도요타도 있는데,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리비안이 또 새로운 강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진검 승부가 펼쳐질 것 같아요. 보드. 요게 뭐냐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리비안입니다, 리비안. 요게 리비안죠. 되게 좀 귀엽게 생겼죠, 앞에가. 네, 출고 게시했고, 그 다음에 이런 트럭들이 계속 나와요, 미국에서. 전 세계. 전기 트럭입니다, 전기 트럭. 요게 포드. 요게 아마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GMC 험머. 전기차.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텔란티스. 요게 GM. 쉐보레. 실베라도. 예. 이런 모델들이, 이렇게 좀 전기차, 이제 모델, 그, 픽업 트럭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그, 사이버 트럭도 있고, 근데 우리 현대차는 내연기관차예요. 현대차도 이게 산타크루즈라고 있어요. 엘라베마에서. 예, 미국 반응은 되게 좋대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나중에 전동화 모델로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반응이 괜찮으니까요. 자, 아무튼 자동차와 물류의 결합이 곧 모빌리티 미래라고 하는데 아무튼 리비안의 저런 뭐 퍼포먼스가 시장에 잘 먹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허츠 같은 공유 업체들 이제 뭐 아마존은 물류 허츠는 이제 렌터카 뭐 이런 회사들인데 고객사의 대규모 전기차 채택으로는 복귀가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기업 대상으로도 테슬라가 여기에 넘기는 것처럼 허츠에 이거는 목적 기반 자동차라고는 PBV.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아는 PBV 모델 생산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기아가 이걸 하고 있어요. 저걸 만들어서 만약에 아마존이 이러이러한 모델로 만들어줘. 한, 뭐, 5만 대만. 그럼 기아가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적 기반입니다. 소비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저런 업체들한테 주는 거죠. 뭐, 쿠팡이 원한다. 이러이러한 모델을 만들어 달라. 기아가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주문 생산 방식이에요. 그거 하겠다는 거죠. 예. 전기차 중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이유가 유통업계가 물류비를 절감해야 되니까 자율주행도 필요하대요. 또.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자율주행도, 왜냐면 이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배송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걸 자율주행으로 돌리면 비용이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현대차 그룹은 이제 B2B, 기업체에 납품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꽤 큰 거죠. 그래서 PV 사업의 핵심입니다. 기아, 리비안, GM, 이런 데 또 전용 플랫폼 기반의 PV 고객 인도 시작이. 근데 이제 경쟁사들 있죠. 리비안이나 GM 같은 경우 내년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대요. 내년 말부터. 그러니까 경쟁을 위해서는 기아도 좀 빨리 더 단축해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고서는 지금 왜 이렇게 저런 기업들은 높은 평가를 받고 현대차가 좀 저평가를 받는지 고민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밸류에이션도 고민인 게 지금 리비아는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제 매출이 찍히겠죠. 그거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 폭스바겐 GM도 별도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있어요. 요게 좀 차이점이에요. 폭스바겐, GM은 전기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이미 친환경차 체제로 전환 비용이 이미 집행됐대요.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발을 내딛었어요. 네. 그래서 현대차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전용 공장도 다르니까 내연기관을 줄이고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근데 현대차 그룹 또한 좌초자산을 해소해 나가는 움직임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야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일견 분명히 맞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싼 건 맞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싸요. 뭐 PER 6배, 7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밸류를 못 받는 건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아요. 딱 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조금 아쉽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기차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 만드는 것부터.
장사는 여기는 이제 리비안을 고평가 관점에서 그래서 리비안이 비싸니까 끌어내리지 말고 싼 저평가된 현대 기아가 오히려 좀 따라가야 된다. 그런 좀 시각이니까 참고. 그러니까 좀 약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보고서인 것 같아요, 되게. 예. 맞는 내용 같습니다. 단지 요 뭐죠? 리비안을 그냥 아유 저건 뭐 말도 안 되는 시총이지 저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그만한 밸류를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볍고 사이버 트럭에서 존재감을 그 픽업 트럭 쪽에 이미 진출을 했고 예, 고객 인도 시작했고 예, 전기차만 만들고 현대차 무겁다 이거죠. 전기차도 해야 되고 내연기관도 여전히 해야 되고 넘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이버 트럭은 아직 좀 시간 걸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기아는 좀 기대가 돼요. 기아는. 근데 다만 기아도 좀더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트렌드로 생각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보고서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제가 보여드릴 보고서는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이거 아마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아니,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저기 3% 저녁에 한번, 화요일 날 나가거든요. 화요일 날 저녁 진행하러 갔는데, 거기에 한 분이, 예, 기다리고 계시다가 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화장품, 뭐 향수, 이런 건데,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제가 그냥 뵙고 인사만 해드렸는데, 그래도 편지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죠? 네. 오랜만에 편지 읽어드리네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미사님. 만나지 않은 분에게 편지를 써서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39살 직장인입니다. 브랜딩 컨설팅 업무를 12년 하고 화장품에 집중된 업무를 4년 이상 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15년의 시간을 보내고 한 주의 휴식 시간을 보낸 후 다음 주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신다고 하시네요.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야근할 때, 업무가 많을 때,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원망하고 더 편해 보이는 타인의 길을 질투했습니다. 작년 주식시장에 입문해 행운의 수익을 얻었고 2012년, 14년경에 대기업 주식을 매수해서 약간의 이익을 가진 바 있으나 아무 지식 없이 잠깐 해본 것이었습니다. 올해 작년에 행운이 이뤄지는 줄 알고 훨씬 큰 금액을 투자했으나 현재 마이너스 7%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 좀 힘들죠, 진짜. 예. 그리고 작년과 올해를 더하면 수익을 낸 거고요.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고 불안해했지만 올해 3월부터 여미사님 방송 매일 보고, 올해 3월부터 보셨군요. 신문 보고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건 세상의 이치와 트렌드를 배우고 이사님의 성실함을 배우게 된 점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사님 분이 저의 남과 비교하는 버릇, 일희일비, 스스로의 자책 등 나쁜 버릇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장이 좋아도 나빠도 늘 같은 자세로 정면 승부하시는 용감하고 대범하고 하지만 부드러우신 이사님의 직업관을 존경합니다. 일주일 휴식의 하루를 이사님 뵈러 가보려 합니다. 예, 오늘 뵐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뵀어요. 예, 다행입니다. 아무튼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한다고 말씀하셨죠. 선물 드리는 향수는 봄과 여름을 상징하는 오렌지 블리스와 블랑베리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쿠, 먹을 것도 주셨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지금은 가을, 겨울이지만 6개월 선행한 봄과 여름의 향을 선물 드려요. 건강하세요. 저희 동네 맛집 베이커리, 아유, 맛있었습니다. 아무튼, 아유, 말씀도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아무튼, 이번에 이직하시는데 정말 좀 좋은, 스타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유 가지세요. 예.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직장생 해본 지 오래됐지만 진짜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여유라는 게 놀란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제 좀큰 그림도 보면서 너무 좁게 보면 안 되고요. 예. 뭐 주식투자도 항상 그렇지만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유 가지시고 천천히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여기 보고서까지 보여드렸고, 예, 그리고 아직 장이 안 끝나서 참장안 좋네요. 장 끝나고 바로 마감 시향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장이 좀 끝나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장은 마이너스 34포인트 급락했고요. 정말 오늘 왜 빠졌는지 제가 이해를 못할 좀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빠질 이유가 별로 없는데 한국은 그냥 망가져버렸어요. 정말, 네, 좀 짜증난 장이죠, 진짜. 이게 우리가 좀 납득하기 힘든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코스닥은 되게 견조한데, 와, 정말 이건 코스피의 대용주는 주식이 아니에요, 지금. 메타버스 안 붙으면 다 던져버리고요. 우리가 쏠림 현상을 모르는 건 아닌데, 뭐늘 있죠. 쏠림이라는 건 항상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심할 정도의 쏠림이에요. 그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 BBIG 쏠렸죠. 예, 올해 조선철강주, 그 다음에 카카오, 그리고 리오프닝 테마주, 2차전지 소재 항상 있었는데, 이거는 근데 너무 메타버스 쪽으로 집중되니까 없는 분들은 지금 기분이 되게 뭐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또 만들어요, 시장은 지금. 그게 좀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늘 안 좋았고, 보시다시피 일본도 별로 안 빠졌고, 일본 저러고 있어요, 저 위에서. 견조하죠. 너무 견조하죠. 대만은 정고 좀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비중 높은데 왜 한국 반도체 안 되냐 이거죠. 와, 너무 답답하고, 원 달러 환율도 많이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 달러 강세에 비하면은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그런데도 안 되고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오늘 외인의 공격적인 선물 매도. 이건 단타죠, 단타. 여기에 화답하는 금융투자 프로그램, 거기에 연기금까지 동참. 외국인이 이렇게 주식을 사도 안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 많이 샀어요. 전기전자만 2,400억 사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일단은 그래도 매도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이번 11월엔 좀 도움을 주곤 있는데, 문제는 기관이에요. 예. 기관투자 너무 많이 팔아요. 오늘 뭐 무슨 한국 증시 망하는 날입니까? 8천억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고, 거기다 대형주 위주로 다 던져버렸어요. 예. 코스닥은 오늘 보이세요? 기관들 산 거. 여기 뭐 샀죠? 기관들 산거 보이세요? 오락문화? 게임. 반도체. 카메라 모듈, 이런 거. 디지털 게임이죠. 그것만 샀고요. 나머지 다 팔아버렸어요. 다른 건 주식이 아니란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쏠려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증강현실이 7%, 메타버스 6%. 이게 정상입니까, 사실은? 네. 이쪽이 좋은 건 알겠지만, 핫한 건 맞아요. 근데 그냥 오늘 보니까 뭐 한글 컴퓨터는 메타버스 한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메타버스 앞에 붙어버리면 다 날라가요. 예. 네. 뭐, 안 하는 기업은, 뭐,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아, 이건 좀,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아, 도저히 나안 되겠다. 나 메타버스라도 하겠다. NFT 하겠다. 이러고 이제 들어가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안 간다고 해서 절대 갈아타시면 안 됩니다. 끝이 안 좋아요. 올해였나요? 작년 말이었나? 한참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 막 미친 듯이 갈때 있었어요. 어떻게 됐죠? 반토막 나고. 예. 항상 끝은 있는 거니까. 여기서 또 옥석가리기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투자 기회도 생겨요. 극도로 저평가된 기업들이 또 나와요. 지금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대해서 그냥 뒤늦게 동참하지 마시고, 기회 옵니다. 나중에 기회 또 주니까 그걸 꼭좀 기다려 주세요. 오늘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는 좀 좋았어요. 오늘 같은 날.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좀, 예, 2.5%. 이안 좋은 장에도 반등했고, 드라마는 좀 괜찮았고요. 영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컨텐츠만 올랐죠. 클라우드. 그 다음에 오늘 LIG 넥스온이 날라갔습니다. 수주. 대단합니다. LIG 넥스온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은 기분 되게 좋죠. 우주항공 쪽도 다 괜찮아요. 그리고 폴더블폰도 좀 살아나고, 웹툰, 카메라 모듈이 요새 좀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카메라 모듈이 거기 이제 AR 기기, 자동차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카메라 쪽도 좋았어요. 그리고 갤럭시 부품주 뭐 이런 기업들 다 괜찮았고,
나머지는 다 빠졌죠. 대부분 빠졌고, 오늘 항공주 안 좋았고요. 유럽의 확진자 급증하니까. 근데 항상 그렇지만 언젠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항공주를 팔 이유는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반대죠. 한참 좋았다가 빠지고. 네, 정유준 오늘 또 이노베이션을 막 SOE라고. 이게 유가 빠진다고 또. 모르겠어요, 참. 네. 뭐, 견뎌내야죠. 여행주도 박살나고요. 철강주는 중국이 감산한다는데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요. 좋은 뉴스도 인정 안 하고, 건설주는 아무리 싸도, 뭐, 지금 당장 기대할 게뭐 있냐? 또 때리고, 아픈데 또 아프고, 손해보험도, 이렇게 주가들이 싼데도 또 빠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저도 좀 답답해서 그래요. 너무 답답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타이어도 빼버리고, 뭐, 타이어주들이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섹터는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메타버스 NFT가 핫하니까 쏠려요. ETF가 또 사요. 그럼 그 기업 또 올라가요. 거기 돈이 또 몰려요. 또 사요. 네. 그러면서 버블이 생기는 거죠. 이 나머지는 사람들이 팔아버리죠. 옮겨 타고.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섹터는 다 급락하고요. 다른 거 올라가는 굉장히 좀 힘든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편의점에서는 BGF가 많이 빠졌고요. 뭐 GS는 이제 워낙 그전부터 빠져서 안 빠졌지만, 한마디로 아무튼 리오프닝 수혜주들 다 빠졌고, 석유화학도 오늘 안 좋았고요. 뭐 빠질 자리도 없는데 계속 던져버리더라고요. 금호석유도 그렇고. 예, 좀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가 진짜 NFT 수혜주인데 안 가죠. 진짜 형님은 아무것도 안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지주사에서 SK 좋았어요. 부산 좋았고, SK가 그래도 그 M&A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설명해드린 대로. 그리고 백화점도 너무 싼데 계속 빠집니다. 뭐잘안 되는 장이네요, 진짜. 음식료도 마찬가지. 네. 계속 좀 밀려버리고 있고. 2차전지, 뭐 반도체 장비도 오늘은 좀 대부분 빠진 것 같아요. 면세점, 네. 이게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죠. 5G도 오늘 빠질 거 없는데 또 빠졌고, 2차전지, 전기차 MLCC, 뭐.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DB하이텍은 정말 좋습니다. 예.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견조는 한데 그래도 주가는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하락 종목 수가 뭐 1600개. 예, 상승 종목이 한 600개. 예, 너무 할 정도로 예,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은 기관 투자자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 선물 세력. 예. 그래서 정말 좀 짜증나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왜곡 현상, 왜곡일 수도 있고 뭐 이게 정상일 수도 있죠. 왜 돈이 글로 가는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뭐 메타버스가 시대가 열리니까 돈이 가는 건 맞는데 아직 우리 실체가 잘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얼마나 돈을 벌지. 로블록스는 돈 벌잖아요. 네이버 돈 벌어요. 근데 얼마만큼의 돈을 다른 업체들이 벌지 아직 몰라요. 검증의 시간도 필요하니까 기회 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게임도 그렇고 사실 게임에서는 NC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제외한다면 분명히 나중에 기회는 한 번씩 와요. 이렇게 쭉 빠지는 급락은 반드시 오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뒤늦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마치 버려지는 이런 좋은 기업들. 뭐 삼성전자 대표적이고, 기아, 뭐 자동차, 뭐 현대차, 모비스, 뭐 포스코, SK, 뭐 아니면 뭐 삼성 SDI, LG화학,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2차전지, 또 네이버, 카카오. 다 정말 굴지의 회사들인데 너무 그냥 철저하게 소외받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좋은 기회가 있고, 또 경기 민감주.
분들도 반전의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서, 예, 아픈데 또 맞으니까 아프지만 그만큼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고 잘 이겨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저 편지도 한번 소개해 드린 대로 뭐 여러분들 원하시면 편지 보내주시고,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읽어드리는 거. 제가 원래 좀 DJ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부담 없이, 예, 저 욕하는 것만 빼고 욕은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자기 신세한탄 하셔도 돼요. 예, 뭐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좀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거 읽어드리고 할 테니까 뭐 혹시 걱정되시거나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뭐 편지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저런 식으로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제 주셨는데, 어우, 너무 저는 감사했고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어제 그 향수 주시고 이렇게 하신 거 정말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내일 뵐게요. 예, 오늘 너무 힘든 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